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이분과 종목 얘기 나눌 땐 흥이 나죠. 이유는 바로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구청 만나볼게요. MTN이티 이상로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아니, 켐트로닉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잘 가죠? 매일같이 올라가는 쪽에서 이 종목 이름이 보일 때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저랑 PD님이 와, 이상로 전문가, 와, 이상로 전문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AS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수익이 낮더라고요. 네, 뭐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좀 잘 읽으면서 뭐랄까 이제 재료를 잘 선점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 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여왕개미님 종목도 잘 보고 있고 뭐 그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잘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켐트로닉스가 조금 더 올라왔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켐트로닉스가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UTI라는 종목을 아실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이 뭐랄까요 이제 UTG라고 해서 우리가 울트라 씬 글라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강화 유리 관련해 가지고 내년부터 삼성에서 폴더블 관련 재료를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켐트로닉스도 거기에 따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 자체가 아직까지 이슈가 안 나온 상황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나중에 그런 이슈가 나올 때 되면 꼭지점에 다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걸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약 40%가 조금 넘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뭐 시세적인 부분이 남아있다. 시장은 아직까지도 이런 UTG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저만 유일하게 이 UT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레포트가 제공되면 그때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여전히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이제 우리 2일날 위메이드도 함께 같이 봤었는데 자 위메이드 분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일날 보시면 제가 여기 빠져있을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돌아서 올라가가지고 오늘까지 약 13% 정도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유미니덕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 대해서는 이미 선반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선반영이 이루어졌고 뒤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고려를 해서 본다면 결국 중국 환호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여기서 이제 반영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주가가 쉽게 제가 판단해서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화본 똑같은 날 한국화본을 말씀을 드렸고 한국화본은 전일 이 5% 다시 한번 급등이 나타났는데 지금 최근에 거제도 그리고 그쪽 뭡니까 부산 쪽에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LNG 수주 발표났다 그러면 이 수주가 그때 곧장 그때부터 뭐랄까요 이 착공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주가 되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그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게 바로 LNG 보냉 LNG 선에 대한 수주 소식이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거제라든지 부산에 대한 경기가 곧장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1년 내에서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착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수주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올해는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고가 권역에 대해서 여전히 닫혀져 있는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지금에 대한 업황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넘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보시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경협주가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대회를 걸쳐가지고 어떤 발언을 나타낼 것이냐. 그게 우리나라에게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한 번 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이슈는 지금은 없다. 대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매수로 지금까지 올라왔지만 지금부터는 약간은 수동적인 또는 방어적인 형태의 유통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금 바뀌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금은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따라 산다고 해서 오를 확률보다는 기관이라든지 개인들에 대한 재료적인 부분에 선점을 해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시세적인 부분에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두 가지 종목 준비했는데 앞서서 우리 그 박민영의 그 예전에 코인텍 이런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사실 그리고 지금 와이엔텍 이런 산업용 쓰레기 관련해서 여기부터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 두 배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인선이 엔티도 주가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KGTF라는 종목을 잠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산업용 쓰레기 관련해서 요 네 가지 섹터군이 같이 항상 이제 움직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GTF가 이제 못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한 개가 그만큼 여기 안에서 실적은 괜찮았지만 이런 투자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위축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환경부 장관이 이 KGTC ETS를 방문을 해서 시설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빠져버렸거든요. 여기 힙소를 한 번 더 만들고 난 다음에 금요일하고 오늘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양상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산업용 폐기물 쓰레기 처리 관련이나 아니면 자동 리사이클 관련한 이런 이슈들 자체가 쉽게 꺼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대란이라든지 아니면 고래를 배를 갈랐는데 거기 안에서 쓰레기가 뭐 한 드럼통 났다라는 소식이라든지 이런 소식 상당히 많이 접해보실 거고 그런 부분 자체가 이런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상승 가능성을 상당 부분 부추길 수 있다. 지금 주가적인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잘 없어요. 지금 보면 코엔텍은 이미 많이 올라갔고 신고가 오늘도 가고 있죠. 그리고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선이엔티도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는 양상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유일하게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로 남아있는 종목군이 KGTS라는 거죠. 하지만 이 종목이 떨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산업용 시설 자체를 미리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자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보실 종목이 SNS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출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30원 환율을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주가가 상당 부분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뭐 OLED 장비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많이 올라왔었고. 하지만 이 SNS텍 같은 경우에는 그 IT 장비주 중에서도, 우리가 블랑크 머스크 얘기라고 하는 일종의 디스플레이 재료라든지 아니 반도체 재료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들어가는 용액을 만드는 회사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업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원래는 일산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이 기업이 지금 다시 한번 더 선점을 한 양상이고 최근에 SKC가 이 업계에 다시 한번 진출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엔 이 시장 자체가 니치 마켓이 아니라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대기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본다면 현재 이 SNS텍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판이 긍정적으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에서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상승 자체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을 좀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원재료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바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원재료 계속적으로 폴더블이라든지 OLED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의 SNS텍도 주가적인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종목 KGTS, 그리고 두 번째 SNS텍 이 두 가지 종목도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어로 KG 띄고 ETS 치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SNS텍 이 두 종목 저희 다음번 수익 AS 기대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MTN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